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미국 주식 마감 상황부터 또 특징 주식들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시다 미주미 이향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향영입니다.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또 전문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거의 뭐 머니투데이 방송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네, 우리 이향영 대표님. 먹여 살리기가 뭐니? 아니 이제 워낙 또 인기 있으시니까. 네. 우리 이향영 대표님. 네. 아, 어떻게 미국 주식이 어제 또 사상 최고였습니까?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음속에 있는 심리와 실제 보이는 것과 약간 다른 네.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 3대 지수가 있다고 다들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는데 그냥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역시 S&P 500이 벤치마크라고 아시지만 그냥 미국 주식을 안 해보셨던 분들이나 그냥 보통 분들은요. 다우지수 아니면 그냥 나스닥 하도 그러니까 네. 나스닥이 이제 대표성 있는 거로 얘기하고 그래도 우리는 다우. 네, 다우 아니면 네. 이제 오히려 그렇죠. 나스닥 하면 말이 쉽잖아요. 네. 근데 S&P 500 하면 약간 엔드 들어가고 엔드 네. 들어가고 약간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네. 미국에서도 이제 젊은 친구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서학개 이런 분들은 그냥 주식하면 나스닥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스닥이죠. 예, 네, 나스닥이죠. 미국 주식은 근데, 나스닥이죠. 그런가요? 근데 나스닥은 어저께 이제 3.69% 올라서 어저께 급등을 했었는데. 나스닥이. 네, 어저께요. 네. 어저께 새벽. 근데 오늘 새벽에 약간 다시 약간 또 미끄러졌어요.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0.04%. 어저께는 거의 뭐 결과적으로 보면 11월 이후 최대폭 상승 나고 네. 크게 보면 1년 만에 최대폭이 올라갔는데 그동안 10%가 고점 대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재미없던 반면에 다우는 그저께도 그렇고 어저께 약간 모자랐고 오늘까지 하면서 계속 올라요. 오늘 올타임 하입니다. 그냥 네.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어요. S&P가 약간 모자르지 아직. 네. 그것이 하나의 큰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뭔가 다우와 나스닥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나스닥은 100종목인데 한 65% 정도가 기술주입니다. 시가총액 기준. 나스닥이 100종목밖에 안 돼요? 나스닥 100. 나스닥 100. 네. 그리고 아. 실제로 보면 나스닥 전체에서 보더라도 네. 한 60% 이상은 이제 기술주에 포함돼 있어요. 그렇겠죠. 그 분위기 자체가요. 네. 그러니까 좀 큰 급 위주로 가니까. 다우는 한 30%가 좀 안 돼요. 23% 정도 되고 S&P 500에 40% 정도 되거든요. 나스닥은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스닥이? 나스닥은 뭐의 준말이죠. 코스닥 마찬가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데 저도 네. 맨날 봐야지 이런 건데 뭐 준말입니다. 네. 아, 나스닥. 예. 네. 뉴욕 뭐 그리고 앞글자 이렇게 딴 거겠죠. 뉴욕이 딴 거. 어브리비에이션입니다. 이게 준말입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금값이 오늘 다 그냥 약간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 아, 금값이. 예. 네. 그리고 유가도 오늘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 네. 보여줬고요. 오늘 보면 이제 약간 다른 얘기지만 오늘 아마 그 비트코인이 오늘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한편 그 섹터로 보면 어저께요. 어저께는 이제 그동안 올라갔던 다우가 상대적으로 쉬면서 시장을 이끌고 가는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 아시는 엑소모빌과 JP모건이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가다가 어저께 약간 멈칫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시 그런 친구들이 다시 막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전반적인 아마 흐름이 되겠고요. 오늘 아마 큰 틀에서 아마 경제 지표 한두 개만 먼저 좀 확인해 드리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0.4%가 전월 대비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올라가면 이제 또 아 이건 인플레 우려 얘기에 나올 텐데 0.4%가 딱 전망했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이제 매번 이제 관심 있는 분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높낮이나 이런 것보다는 방향성과 예측치에 대한 변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치가 정확히 맞으니까 아 그 정도
됐어, 오케이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약간 금리가 어제에서 약간 소폭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1.5, 1.53인데 이번 주에 다시 급등했을 때 1.6 넘어섰었거든요. 다음 지난주도. 그래서 다만 이제 문제는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축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 네, 계속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오늘 좀 금리가 다시 좀 안정세를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오늘 보여줬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기술주가 어느 많이 달렸다는 거 그런 것들 대해서 오늘 또 약간 경계성 매물이 좀 계속 나왔다라는 정도로 일단 큰 틀에서 아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이제 저희 그 방송가의 제가 봤던 방송의 취지는 약간 많지만 맞진 않지만 오늘 종목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먼저는 로블록스인데. 로블록스. 네, 로블록스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그 미국에서도 초딩 애들의 천국. 뭐 얘기해서 초등세들이 많이 하죠. 실제로 네. 15세 이하가 압도적인 것들을 하고 있고 사실 저도 안 해봐서 모르고 웬만한 게임하면 저는 이제 아들한테 물어보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웬만한 거 다 하거든요. 네. 아 근데 이거 아들도 뭐, 꽤 그... 컸죠. 대학생 졸업했으니까 네. 웬만한 거 다 하는데 이런 건 안 하는구나. 아 이거는 뭐 애들 그래서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사실 이걸 아마 그 검색해보면 주식이랑 상관없이 로블록스에 관해서는 영상이 워낙 많고 로블록스를 기업을 분석한 기사들이 많이 쓴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네. 그걸로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제 주식만 말씀드리면 이제 45달러를 얘기하시는데 45달러는 회사에서 그냥 이게 IPO가 펀딩을 한 게 아니잖아요. 펀드레이징을 하고 그냥 제시만 했은 겁니다. 이 정도가 네. 아마 괜찮지 않을까 예시했던 가격이 주당 45달러인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시초가가 결정된 거가 2시간 만에 거래가 붙은 거가 65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됐어요. 처음에 첫 거래 붙고 한 74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네. 69달러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로블렉스가 이제 상장됐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미국에서도 있었고 국내에서도 아마 소위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메타버스 관련 주식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이제 큰 형님이 나왔잖아요. 큰 형이 나올 때 이제 큰 형님 중심으로 주식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형이 요그 로블록스예요? 로블록스가 최고의 그 그런 아,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아. 그 관련된 수많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메타버스 관련이다 뭐 이런 것 얘기들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로블록스를 바라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네. 같고 일단 큰 테마성의 하나 흐름은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요거 하는 이벤트는 일단 끝났다고 보셔야 되겠고 진짜 이제는 로블록스의 가치라당 이런 것 같고 각자 판단하셔갖고 진짜 좋아하고 돈 많이 벌 것 같으면 이제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보다는 아마 더 많은 관심, 국내에서 관심은 쿠팡이 아닌가 싶습니다. 쿠팡? 네. 오늘이죠, 오늘. 네, 오늘인데 쿠팡 얘기 잠깐 해드리겠는데요.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쿠팡의 어떤 그 목표 주가나 이런 것들은 월가씩 나온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지금 IPO와 관련해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부분만 좀 먼저 말씀드리고 네. 그 제가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걸 몇 가지 준비해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미국 주식을 처음으로 쿠팡으로 하려는 분들도 꽤 많아요. 지금 제가 주위에서 네. 보면 이렇게 아마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국내 증권사에서도 이것 때문에 각사가 새롭게 계좌를 만드는 분이 좀 계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쿠팡이 좋은 거죠. 다들. 그리고 쿠팡은 이게 약간 뭐 로블록스 이런 거랑 약간 감이 다른 게 이해하기가 쉬운 기업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가 스타벅스를 얘기하거나 나이키를 얘기하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게 좋으면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네이버나 카카오 같죠.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이 있을 텐데 일단 쿠팡은요. 쿠팡은 처음에 회사 측에서 제시했던 것은 IPO의 가격을요. 네. 27달러에서 30달러 정도를 제시했었습니다. 당초. 네네. 당초. 그러면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주식은 이제 이거 이런 것만 얘기하면 별로 감이 없으시기 때문에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상대적인 다른 주가는 어떤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쿠팡이 이제 이익이 안 납니다. 지금 이게 적자 회사잖아요. 적자도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당 이익으로 전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갖고 얘기하는 거죠. 매출. 그래서 이제 PSR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세일즈 대비 몇 배 이런 거 흔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성장을 막 하는 회사들인데요. 실제 하여튼 IPO 가격은 올렸습니다. 얘네가요. 그래서 30에서 32에서 34달러를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 그 기관 투자자들 상대로 이번에 펀드레이징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당 34달러에 받았을 겁니다. 주당 34에. 그리고 이걸 갖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실제 전망은 34달러가 되면 시가총액이 580억 달러로 기준이 나옵니다. 580억 네. 달러. 다만 이제 첫 가격은 우리나라는 뭐 여기 보면 따상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100달러 갈 수도 있고 20달러 갈 수도 있고 뭐 미국의 시장이 열리면서 바로 움직일 거지만 여하튼 처음에 밸류에이션을 받은 가격은 580억 달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보면 한 65조 정도 되려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에 네. 지금 가격은 이미 받아왔는데요.
이제 여기서 그림을 여러분 잠시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비싸냐 싸냐를 우리가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는데요. 알리바바 있죠. 알리바바가 아시다시피 흑자 회사입니다. 흑자. 아마존도 흑자 회사인데요. 알리바바가 지금 현재 PSR이요. 매출 대비 프라이스 밸류가 7.0배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건 지금 30달러일 때도 4.5배였기 때문에 34달러 보면 거의 5배 정도 나옵니다. 요번에 받는 평가 금액이요. 그래서 5배 정도라고 한 4.8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아마존 있죠. 아마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잖아요. 네. 아마존이 3.9배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쿠팡이 더 밸류에이션이 높네. PSR 기준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건 뭐 그다음에 얼마가 더 성장을 빨리 한다 그러면 이게 뭐 무난한 시기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죠. 2배는 3.6배가 나옵니다. 네. 3.6배. 그러니까 그 밑에는 나오면 되겠고 그 밑에 보면 BGF 리테일이나 신세계 이런 거는 0.6배, 0.5배입니다. 와. 그러니까 신세계가 업력이 뭐 50년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지만 네. 신세계가 0.6배인데 얘네들은 하여튼 요번에 월가에서 평가받은 가격이 한 4.8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의 시가총액으로 보면 전 이것 때문에 요즘 네이버와 이마트가 이제 지분 제휴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건 이제 절체절명의 이제 싸움이 붙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 딱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쿠팡이요. 지금 30달러 기준으로 보면 510억 달러인데 말씀드렸다시피 34억, 35억으로 바로 붙으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550, 580억 달러 수준까지 나오거든요. 네. 처음에 밸류에이션 받은 가격이 오늘 받을 가격이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거래에 따라서 이제 그 등락이 있을 텐데 이마트 있죠. 이마트가 4.5억 그 45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죠. 이마트의 가치가요. 네. 롯데쇼핑 32억 달러니까 이건 뭐 이것도 15분의 1이 되겠고요. GS 리테일 신세계 이런 거는 25분의 1입니다. BGF 리테일 뭐 그럴만 다 하죠. 25분의 1이 되겠고요. 현대백화점 뭐 좋아하시는 분 많으신데 현대백화점은 거의 30분의 1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뭐 정답이 없는데요. 정답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김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번에 그 밸리에이션 받는 가격이 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밸리에이션 높게 받았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판단은 이게 상관없다. 이거 아무리 하더라도 이게 엄청나게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앞으로 돈 벌 일은 너무 많다. 분명히 적자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것이 되겠고요. 네. 아마 월가에서 그렇게 평가했으니까 그렇게 받는 건데 주가 자체는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월가의 평가가 아마 이번 뭐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아마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부터 해서 아마 중소형 증권사에서 첫 번째 프라이스 타깃이 나올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리고 웬만한 그 주요 IB들이 한 2주 정도 있으면 동시에 쏟아질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까지 보시면 되겠고 여하튼 제가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게 받았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네. 매매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네이버보다 비싼 거죠. 네이버보다 되면. 비싸질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지금 시초가는 오늘 네이버가 시가총액 어느 정도 나오죠? 네 시가총액 58.5.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6조 언저리인데요. 네. 그거보다 아마 지금 가격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좀 비싸질 네. 수 있어서 이걸 한국으로 붙으면 아마 시가총액 5 안에 들 가능성이 네네. 있죠. 그 정도로 전 이해를 하고 있네요.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나스닥의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네. 흥미로운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물론 이걸 제가 의도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나스닥의 걱정을 많으신데요. 길게 보면 자, 6개월 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6개월 보면 나스닥이 많이 올랐다 떨어져서 문제죠. 나스닥은 13% 올랐고 다우단 13%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면 주식을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좀 네. 균형감을 갖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스닥이나 다우나 하여튼 결국 비교해보면 한 최근 6개월 보면요. 에헤. 물론 1년이나 5년 10년 보면 나스닥이 훨씬 많이 올랐죠. 에헤. 그렇지만 최근 6개월 보면 특히 최근 6개월 보면 이제 서학개미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네. 시기잖아요. 그 사이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가 그렇죠, 떨어져서 그렇죠. 네. 비슷하네요. 비슷하다는 거죠. 13.2, 13.8 물론 이거 1년 2년을 넣으면 나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크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너무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 거구만.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걸 보이시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빅5나 이런 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최근 한 달 동안 10에서 12, 3% 적은 거는 3, 4% 떨어졌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또 작년 재작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나스닥 100이 어저께 이제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3-4%가 급반등하면서 아 이게 또 됐다. 이제 괜찮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물론 동전의 양면인데요. 그 다음 그림 보여 주시면 작년 8월 말 9월 초에 보면 나스닥 기준을 보면은요. 정확히 보면 나스닥 100인데 PR이 32배 정도까지 갔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보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26배거든요. 이게 어떤 분들은 똑같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분,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고밸류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여하튼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뭐라고 얘기하건 간에 이런 지금 이런 주식만큼 또 잘 나가는 것도 별로 없거든요. 지금 이런 주식이 뭐예요? 빅5 이러나 이런 것들.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고요. 여하튼 지금 시장에서 금리 난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JP모건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것은 최근에 어떤 금리의 상승 추세는 결국은 왜 금리가 올라가겠습니까? 결국은 경제가 빨리 회복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실제로 백신의 효과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지금 막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그리고 펜트업 디맨드라고 표현을 하지만 결국 눌려있던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또 역설적으로 보면 실제로 미국 사람들의 소위 중산층 기준을 보면 저축률이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소비로 이어진 거에 대한 기대감이 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많이 나온 김에 앞서 나온 그 다음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소위 빅 5라고 표현하건 빅6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거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지 않습니까? 빅5, 빅6, 플러스 테슬라 이런 것들이요. 네. 실제로 보면 매출로 보더라도 그렇고요. 이익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현금 흐름으로 보더라도 그렇고요. 목표 주가 대비 상승 여러 가지 이런 것까지 해서 이들 빅5, 빅6를 이길 만한 기업이 실제로는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은 목표 주가의 괴리로 나오는 그래프 그 도표로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소위 팡이라는 것들이요. 거기다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표현된 것이요. 월가의 목표 주가 평균이 최소한 10에서 30%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괴리율이 35%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테슬라도 많이 30% 이상 떨어졌었잖아요. 어저께 이제 20% 반등하다고는 약간 또 좀 약간 또 보합인데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레포트 제목에 전 답이 다 써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578달러에서 900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지금 이런 현재 같은 어떤 하락 조정 국면에서 테슬라가 자기가 봤을 때는 넘버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압도적인 어떤 그 경쟁력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갖고 계시고 몰빵하셨다 이러면 약간 좀 소외될 수 있지만 네. 늘 얘기하던 분산 투자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돼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쪽에 치우친 거 이것만은 좀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금리는 계속 말들이 많이 하지만 그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2.1% 정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에 약재가 아니다. 2.1? 네, 1.1%. 오늘 1.52 정도 되었는데요. 자기네들은 2.1 정도까지 가는 것은 시장이 충분히 자기네가 예상치에 들어있다는 거죠. 다만 너무 빨리 가는 것은 문제인데 오늘 보면 ING에서요. 선임 전략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상당히 더 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경기 회복이 진짜 빠르다는 거거든요. 이건 아마 저희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해가 잘 안 돼야 하는데 저희가 여러 번 이 코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사업이 지금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몰린다? 사람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저희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캘리포니아에서 스시집을 하시는데 스시? 예, 지난 월요일 날인데도 풀부킹 됐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은 예약하실 때 보면 전화 예약도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도 네이버로 예약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오픈 테이블로 예약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오픈 테이블로 보면 지금 작년 대비 한 90에서 지역별로 보면 95%까지 와 있어요. 오픈 테이블로? 예약 회복률이 전년 동기 대비. 물론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겠지만 네. 회복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백신 접종률. 어저께 뉴스 보니까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성인은 100%까지 지금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16세까지 마치겠다고 얘기하고 또 일부에서 이제 그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 나 백신 절대 안 맞겠다는 사람이 미국에서 주별로 다르지만 30% 정도니까 안 맞겠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수만큼 준비하고 빨리 준비한 곳은 지금 여유가 생기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꿈과 다른 나라에서 꿈과 같은 얘기지만 오늘 바이든 대통령 조금 더 확보하라고 그랬고 네, 그리고 또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식으로 보면 특정 기업의 큰 기업들이 기업사 차원에서 아마 그 백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맞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생각보다 핵심은 빨리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미국에서. 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이분은 끝까지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끝까지 보면 이분은 뭐야? 그래서 얘기가 앞으로 2분기에 네. 최소 2%를 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금리가? 2분기면 4, 5, 6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아. 반대쪽에서 보면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거죠. 이걸 의미가 뭐냐면 이분의 얘기를 그대로 제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해석을 약간 해드린다 그러면 네. 정해진 너무나 뻔한 거거든요. 교과서적으로. 너무 성장 일변도보다는 여전히 가치가 됐건 경기 민감 섹터로 좀 가셔야 된다. 그게 100%가 아니라 팔고 사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그만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의 네. 큰 화두라고 다시 한번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몇 번 똑같지만 이걸 뭐 종목으로 말씀드리긴 약간 그렇고요. ETF 같은 거로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의외로 쉽게 특히 초보 투자가 분들일수록 ETF에 대한 활용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앞서 얘기했던 삼성 자산 운용도 뭐 그런 거 막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잖아요 지금요. 네. 그게 아마 제가 알기에는 개인 연금 계좌를 이런 것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개인 연금 계좌 하시는 분들은 직접 주식 투자 안 되면 이런 것들을 펀드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경우가 꽤 있는 거로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자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만든 강의에도 이런 거 다 ETF를 많이 소개해놨고 어떻게 ETF 종목 찾은 해놨기 때문에 좀 공부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찌됐건 외부로 나가고 놀러 다니고 활동한다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서 출근하려고 그러면 택시를 타거나 우버를 타거나 지하철이라도 타고 와야 되잖아요. 네. 아니면 해외에서는 씨버스 같은 것도 강가로 넘어간 사람들 많이 다양한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미국에서 6명,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시작했던 6명 중에 한 명은 이미 지금 직장을 다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이동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대표적인 ETF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PEJ라고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레전드 엔터테인먼트거든요. 여기 보면 디즈니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우버, 리프트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네. 극장, 레스토랑 다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EJ라고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더 여행에 지금 여행에 관심돼 있고 여행 중에서도 요즘 보면 수에 수많은 오프라인 여행사가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돌아다니다 보시면 네.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의도에서도 진짜 많았어요. 건물 지하 같은 데 보면 네, 여행사 있었고 있었죠. 심지어는 그 KT 같은 거 있죠. 기차도 특정 여행사 가서 사는 게 우리 여의도도 맞아요, 맞아요. 있었거든요. 안 보이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대부분 이걸 온라인이나 소위 모바일에서 한단 말이죠. 그걸 대표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이름도 재밌습니다. 어웨이입니다. 어웨이. 어웨이. 어웨이는 트래블 테크 관련 주식입니다. 트래블 테크. 그 우리를 보면 뭐 그런 여행 사이트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걸 하는 애들이거든요. 네. 어웨이 이런 것도 보면 이름도 딱 재밌잖아요. 그런 거 보고 관련된 것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멀리 가라는 거구만. 어찌 됐건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들이 소비를 하면 여기에 네. 소비에는 뭐라 할까요? 필수 소비재도 들어가지만 나이키도 들어가지만 그래서 뭐 TV도 새로 사야 되고요. 자동차도 사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좀 캠핑 가려면 캠퍼도 사야 되고 뭐 다양한 거 사는 거 네. 이런 것들 다 하는 거가 소비자들이 사는 상품들 위주로 모아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IYK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IYK.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봤을 때는 소비와 직접 관련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들 이게 필수 소비재, 이미 소비재 상관없이 모아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대표 테슬라도 여기 들어가 있고 뭐 GM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것들 자동차.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여유를 갖고 매매해 보시면 좀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늘 말씀드리지만 아까 처음에 나스닥을 말씀드렸고 나스닥 갖고 계신 분 그리고 일부 좀 성장에 너무 좋아하시는 젊은 분들이 특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로블록스 이런 거 뭐 좋죠. 그렇죠. 그걸 하나 올인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쉽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경기 민감 가치도 좀 보시라. 네. 100일을 하지 마시고 이런 걸 하나 둘이라도 시작하시라고 진짜
그건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좀 보셔야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이란 건 진짜 많은 분들이 자꾸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진짜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최소한 미국에서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잘 안 나올 겁니다. 아. 주식은 진짜 타이밍이 아니라 비슷한 얘기지만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시간. 시간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강조드리면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 필요하다. 진짜요, 그건 타이밍으로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한국 주식은 제가 많이들 그렇게 하시니까 뭐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미국 주식에서 타이밍의 예술을 보다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다 세금을 갖다 바치거든요. 네. 워낙 단기 매매에 대한 세금이 더 비싸니까 우리나라랑 그렇죠. 미국은 단기 차익에 대한 세율이 높고 당연하죠. 1년 넘으면 네. 감세돼주고 그런 것들이 많이 주별로도 있고만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특히 소위 그 단기적인 매매에 대한 1년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이 워낙 갖다 주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랑 많이 생활이 그 투자패드 다르다는 것도 꼭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많이 벌었는데 한국에서 세금 안 낼 수는 없는 거예요? 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을 왜 안 냅니까? 내야죠. 아, 그러니까 내야 되는데 네. 혹시 이제 제가 안 냈어요. 네. 걸려요? 아, 연락 오죠 다. 미국에서? 많이. 아니 한국에서도 한국에 내야죠. 아 한국에서? 네, 한국은 한국에 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아, 우리 미즈미 이양인 대표님 머니터의 방송에서 또 전문위원으로 열심히 활약하고 계시고요. 네. 또 아마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은행 과연 작년과는 어떻게 다른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지 그 이야기 잠시 후에 해보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